현모양처. 네. 현모양처로 내 모든 거를, 내이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다 거의 대부분 맞춰줄 수 있는 여자분을 조금 만나야 되죠. 고집이 세고 이제 강인한 여자를 만나시면 많이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탈스러운 분이세요. 까탈스럽다고 하면 까탈스러울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고, 네.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거는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고, 받쳐줘야 되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네. 왕처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직성이 강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잘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 배우자의 자리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되는 팔자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성분들도 굉장히 직성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맞추기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분이에요. 선생님의 공수는 다 나오셨고, 제가 누군지 공개할게요. 김종국 씨예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공했지, 성실하지, 헛돈 안 쓰지, 술, 담배 안 하지, 몸도 좋지. 근데 왜 이분이 장가를 못 가실까? 고지식 하다 보지만 제가 그 그죠. 고지식은 사주에도 나와 있나요? 그쵸. 현모양처. 현모양처로 내 모든 거를, 내이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다 거의 대부분 맞춰줄 수 있는 여자분을 조금 만나야 되죠. 고집이 세고 이제 강인한 여자를 만나시면 많이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맞춰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아, 이 여자는 이런 성향인데, 나는 이런 성향인데, 이 사람이랑 이런 부분이 맞을까? 과연?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한 편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여러분 안녕.